자, OLED 관련주를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로 보고 계시는군요. 네. 네. OLED 보셔야 됩니다. 올해 OLED 연초부터 계속 얘기를 해서 뭐 선별적인 종목들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좀 더 가시화가 됐죠.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이 동맹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화면에서도 OLED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OLED 업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쭉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특히나 더 저는 뭐 삼성전자 오늘 되게 좀 핫하기 좋잖아요.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전일 대비해서 0.4% 올라주고 있는데 OLED 동맹 기대감에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관련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들이 좀 있죠. 네, 그 관련 종목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네.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네. 선정 이유를 좀 자세히 좀 네. 말씀드려 볼까요? 예, 그래서 뭐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부터 OLED 패널을 공급받아서 내년 상반기까지 OLED TV를 출시할 것으로 전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주목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애플입니다. 애플 맥북에 탑재할 OLED를 확보하기 위해서 삼성과 LG와 기존에 협의한 바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이슈. 그러니까 해외 이슈는 애플이고 네. 국내 이슈는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관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러면은 종목이 이제 그 제 화면을 보고 차트를 네네. 좀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흐름이 좋아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흐름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LG 디스플레이 흐름 좋고요. 감독님 화면 좀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네네. 예,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종목 OLED 보면은 그냥 말씀하시면 네. 아마 맞춰서 올려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예. 덕산내루스 한번 볼게요. 아, 좀 약하다, 그죠? 예, 좀 약하다, 그죠? 근데 좀 하방을 확보하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 드네요. 그 다음에 덕산데코피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비슷한 그림이네. 이건 조금 세다, 그죠? 이건 조금 느낌이 오죠, 그죠? 그래서, 아, 요거는 좀 올라오는 느낌인데. 자, 그 다음에 솔루스 첨단소재 흐름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솔루스는 아, 요 약하다, 그죠? 좀 약합니다. 그 다음에 이녹스 첨단소재, 이녹스입니다. 이건 흐름 괜찮네, 그죠? 이건 흐름 괜찮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와 아까 봤던 그 덕산 데코피아가 흐름이 네. 좀 좋네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봤을 때 주가가 바닥이거나 살짝 올라와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 뭐 별 부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OLED 관련 섹터 안에서 가장 주목하신 종목으로 좀. 원래 그 이런 종목들은요.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대표성 있는 게 투자는 좋아요. 지금 반도체 같으면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하이닉스 많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또 뭐 다른 종목들 큰 종목 위주로 말씀드린데, 요거는 네, 네. 제가 LG 디스플레이까지도 말씀드렸는데, LG 디스플레이를 먼저 주목하셔야 돼요. 네. 예, 뭐 덕산 데코피아도 있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있지만은 LG 디스플레이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3조 원 규모의 삼성과 빅딜을 통해서 재평가 기대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내년부터 삼성전자와 연간 3종 규모의 LCD OLED 패널 공급 빅딜 시작이 추정되어서 향후 실적 변동성이 축소가 되고 밸류에이션이 상승, 뭐 좋아진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애플의 차세대 신제품인 메타버스 헤드셋 애플 자율주행차의 LG 디스플레이 OLED 탑재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2022년 내년이죠. 2023년 내후년 LG 디스플레이 지배 주주 순이익이 각각 8.3, 16.4. 예. 그리고 2022년에는 8.3, 2023년에는 16.4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LG 디스플레이 보시고요. 지금 가격이 23,100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1,000원 하단 제한하시면은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목표가 3만원 보시고요. 트레이딩도 좋고 네. 예, 중장기로 이렇게 모아가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반도체 지장주들이 좀 답보 상태일 때는 소재 부품단들의 좀 매력을 네. 좀 더 네. 보셨는데 네. 네. 지금 또 이게 OLED 쪽은 소재 부품 쪽 보다는 대장주 위주로 좀 가는. 아, 그런 왜냐하면은 네. 이 바닥권이기 때문에 바닥권일 때는 오히려 이제 대장주의 흐름을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LG 디스플레이가 잘 간다 그러면 하고 좋으면 그 다음에 좀 작은 종목을 변동성 큰 종목 하나 더 편입시켜서 수익을 조금 더 확보하시는 게 좋겠죠. 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크리스마스 2부에 우리 곽영 부장님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 유익한 시간 함께했습니다. 주식회사 곽 부장의 곽영훈 부장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사강 각성 증권 정보.